Peace.
할렐루야 할렐루야 덮친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두 손을 번쩍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세상을 사랑하면 지옥 간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면 천국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나는 어디 갈 자입니까? 주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셨는데 주님 나는 말로만 주님 사랑했습니다. 주님 나는 말로만 주님 사랑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의 사자에 전한 그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내가 주님 사랑하지 못함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행동으로 주님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사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애절하고 진실하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도하게 하신 우리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애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 우리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진실하고 애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부터 마음을 쏟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주님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주님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내게 사랑을 주셨으니 주님 나도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나도 한번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내어드리듯이 한번 기도해보자 이 말입니다. 주님도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 목숨 내어놓듯이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번쩍 들어요. 두 손을 번쩍 들어요. 흥얼거리며 기도하면 안됩니다. 부르시며 기도할 때 원수는 따라갑니다. 부르시며 기도할 때 실증도 잡념도 피곤도 따라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우리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우리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받았다고 하면서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습관에 젖은 예배 습관과 타성에 젖었던 기도했던 나의 죄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받은 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타성에 젖은 예배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 사랑받은 사람은 예배 시간에 늦을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 사랑받은 사람은 예배 시간에 타성에 젖은 예배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배해야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지요. 주님 사랑받은 사람은 습관에 젖은 기도하지 않아요. 나를 쏟아붓듯이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난달 습관과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습관과 타성에 젖은 우리 주님 예배생활 기도생활 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사 이제는 우리 주님 앞에 목숨 걸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받은 성도들 두 손을 높이 들어요. 내가 주님 사랑받았다고 인정되는 성도들은 두 손을
우리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며 나도 우리 주님의 뜻대로 영적 생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두 손 높이 들어라. 고등부 학생들 두 손 높이 들어라. 우리 주님 내게 믿음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놓아주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님을 나도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내 구주 예수님을 나도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내어주셨다면 나도 내가 가진 것 아낌없이 주를 위해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사랑받았다고 하면서도 나는 우리 주님 앞에 인색한 자였습니다. 주님 사랑받았다고 하면서도 나는 우리 주님 앞에 인색한 자였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인색하지 않게 놓아주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나도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사 나도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배도 주님 사랑함으로 진실하게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도 주님 사랑함으로 진실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물도 주님 사랑함으로 진실하게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충성도 주님 사랑함으로 진실하게 죽도록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우리 주님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하사 주님 사랑함으로 전도하고 주님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주님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주님 사랑함으로 충성하고 주님 사랑함으로 내가 가진 것 아낌없이 주를 위해 내어드리는 예수정신 가진 자가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 두 손 높이 들어요. 찬양하는 사람들 두 손 번쩍 들고 신실하고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주님 찬양도 우리 주님을 주님 사랑하여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아버지 나도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습관과 다성여져진 신앙생활 오늘로 뿌리째 뽑아내어버리고 이제는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영적생활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다성여져진 기도하면 안 돼요. 다성여져진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를 쏟아붓듯이 주님께 나를 내어놓아야 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님을 나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을 나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겠다니 나를 그토록 뜨겁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내가 가진 것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만난 자, 주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경험한 자가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절망을 풀어버리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셨단 말입니다. 나도 그 주님 뜨겁게 사랑해야지요. 나도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요. 이제는 내 인생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를 위해 살았던 내 인생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나를 위해 내어내셨듯이 나는 내 목숨 내가 가진 것 아낌없이 주를 위해 내어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두 손 높이 들어요. 우리 청년들 두 손 높이 들어요. 기도 소리가 작아지면 졸음과 피곤 앞에 내 기도는 무너집니다. 기도 소리가 작아지면 안 돼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힘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소름도 피곤도 신증도 떠나가도록 애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기도의 영역을 도와여 주세요.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셨듯이 나도 한번 내 목숨 아낌없이 주를 위해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한 번밖에는 없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며 무엇을 위해 사시렵니까? 세상 어떠한 것도 내 영혼 책임져주는 것은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주실 뿐입니다. 나를 영원히 사랑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해야지요. 나도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한 번뿐인 인생 주님께 내 인생을 쏟아붓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오늘 한 번에 전하게 기도해보자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듯 나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오늘 한번 뜨겁게 애절하게 기도해보자 이 말입니다. 이 땅에는 목숨을 걸만한 가치 있는 일은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목숨을 걸만한 유일한 가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내 마음을 쏟아 내 목숨을 걸고 한번 사명 감당해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 청년의 직분자들, 우리 구역장, 지역장, 교구장들, 그리고 남녀연대회 기관장들, 교회 학교 교사들, 영혼을 맡아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 내 인생을 쏟아 부리는 주의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님이 명령했습니다. 한번 주를 위해 내 인생 한번 걸어서 복음을 위해 살아보자 이 말입니다. 아버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대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아버지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주님 나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사 주를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
육신 육신의 피해 육신의 자유가 아닌 내 영혼의 자유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육신의 피해 내 육신의 자유가 아니라 내 영혼의 자유를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육신은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육신은 힘들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내 영혼에게는 참된 자유입니다. 육신이 편한 대로 육신의 요구대로 사는 것이 당장은 자유인 것 같으나 그것이 내 영혼을 결박하여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원수입니다. 직분을 감당하고 충성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성생활하는 것이 내 육신에게는 절망 같구나 내 영혼은 참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게 주신 육신에 대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시는가? 주님은 나에게 충성을 요구하시고 주님은 나에게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요구하시고 영혼의 뼈를 위해 살 것을 요구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육신이 편한 대로 육신의 요구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되나 그것이 내 영혼의 결박이요 내 영혼의 때를 돌먹는 원수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야지요.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이것이 내 영혼에게는 자유인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육신에게는 힘든 것 같아도 부르짖어 기도할 땐 내 영혼이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내 영혼의 참된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우리 성도들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여 나를 결박하고 있는 이 원수가 떠나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원수에게 나도 모르게 지배당하고 장악당하는 만큼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부자유하며 예배하는 것이 부자유하며 기도하고 충성하는 것이 부자유처럼 느껴지는 것은 이미 내가 그만큼 더러운 귀신에게 장악당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가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자유케 하신 것은 이제 나를 마음껏 예배하며 영적 생활할 수 있는 신령한 생명을 부여해 주셨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마음껏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자유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나는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 있는 것이 자유롭고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 있는 것이 자유롭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직분 담당하는 것보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이 자유롭게 여겨진다면 나는 그만큼 아직도 악한 원수에게 지배당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원수의 결박에서 오늘 예수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강력하게 몰아내세요. 예수로 자유를 얻는 자 예배가 깊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로 자유를 얻는 자 충성하고 기도하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자유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영적생활에 내 목숨과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부자유하다면 나는 그만큼 악한 원수에게 지배당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원수에게 결박당한 우리 성도들 두 손을 높이 들어요. 두 손 번쩍 들어요. 기도할 때 부르짖지 못하는 것도 귀신에게 결박당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로 자유한 사람은 오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애절하게 더 진실하게 오늘 내 영혼이 자유를 얻도록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 사랑받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와 육신의 자유가 아니라 내 영혼의 자유를 위해 사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은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목숨 안에 자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며 그 은혜 감사하여 예배하고 그 은혜 감사하여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인생 갖게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로 성령의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인생 가면 안 됩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여,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은 어떠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탄하신 주님을 맞이하시려고 하십니까? 아직도 내 안에 인색함이 가득하여 성탄하신 예수로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인색함이 가득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주님께 내 마음과 시간을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전도하는 일에 인생감에 발목 잡힌 우리 성도들을 이겨막이 살아계신 역사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인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데도 인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시간과 마음과 인생을 내어 드리는데 인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간단하게 애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번 성탄절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인색하지 않게 놓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인색하지 않게 놓아주시옵소서. 성탄절에 최고의 감사의 예배와 예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나도 우리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나도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와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다면 주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질병에서 고침받은 것보다 병들지 않은 것이 더욱더 감사할 일입니다. 영육간의 식구 통과 문제에서 해결받은 것보다 문제 없는 것이 주님 앞에 더욱 감사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 가운데 살면서도 이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 성도들이여, 주님 은혜 감사할 줄 아는 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잃어버린 감사를 행복하게 놓아주시옵소서. 주여, 잃어버린 감사를 행복하게 놓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사는 마음, 건강하신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여 내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내 평생 주님께 예배하며 내 평생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내게 은혜를 놓아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신 주님 앞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앞에 인생 단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도 인색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피곤한다고 흥얼거리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인색하게 기도하는 태도를 내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두 손을 번쩍 들어요. 이렇게 흥얼거리며 기도하면 안 됩니다. 35층에도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할 때 인색하면 안 돼요. 쏟아붓듯이 부르시던 기도의 문자 이 말입니다. 내 속에 역사는 원수가 떠나가도록 살려고 몸부림치며 부르시던 기도의 문자 이 말입니다. 주여
오늘 주님이 나의 진실한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두 손을 번쩍 들어요. 왜 졸고 계십니까? 왜 주님이 나의 기도를 기다리시는지, 왜 주님 앞에 이 세상에 기도하느냐 이 말입니다. 인생 가면 안 돼요. 나를 쏟아붓듯이 강렬하게 부르리며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우리 성도들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인생함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도 목숨 걸고 예배하는 사람, 주님 앞에 직분 감당할 때도 나를 쏟아붓듯이 직분 감당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전도하여 영혼 살리는 사람, 주님 앞에 충성할 때도 내가 가진 건 아낌없이 쏟아부을 만큼 인생 감은 떠나가고 주님 앞에 나를 내어 드리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인생 감은 안 돼요. 시간 맞춰서 늦게 예배하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관계와 같이 자기를 쏟아부었던 사도 말과 같이 나를 주님 앞에 쏟아붓던 예배야 쏟아붓듯 찬양해야 됩니다. 나를 쏟아붓듯 기도하며 영적생활해야 됩니다.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우리 연세중앙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주님 앞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도 내가 가진 것 아낌없이 쏟아붓게 도와주시네. 내 마음도 내 시간도 내 인생도 내가 가진 건강도 내가 가진 물질도 주님이 요구하실 때에 악요가 없이 기쁨으로 내어드리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나도 한번 미치도록 주님을 사랑하게 하사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내가 되도록 아버지 미친으로 주님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한 번에 전하게 부르짖는 기도의 문이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 기도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실한 부르짖는 기도 속에 원수는 떠나갑니다. 귀신도 떠나갑니다. 실명도 고침받아요. 육육간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신실하게 기도하세요. 실명 때문에, 가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남편 안에 부모 형제 자식들 때문에 속속과 고통 당하는 성도들 오늘 한번 미친도록 간절하게 기도해 기도해보자 이 말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진실한 믿음의 기도 속에 응답은 쏟아지고 귀신은 따라가고 오늘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아버지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로 살게 도와주세요. 주아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이번 성탄절에 나 위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려고 이 땅에 성탄하신 주님께 나도 한번 실력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나도 내가 가진 것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예수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에 주옵소서. 성탄절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탄 감사 찬양에 선성도 한 사람도 불참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았다면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최상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 그리고 청년대학부 그리고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전 성도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각 성전과 기도처에도 두 손 번쩍 들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애타라고 진실하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니 주의 사랑 연약한 육체를 우리 주님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사랑 소진된 기력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도 사부에 대해 우리 성도들의 애절한 눈물의 기도 목숨을 건 간절한 간구에 주님이 응답하셔서 사부 예배도 주님이 주의 사냥을 쓰셨습니다. 주님 주의 사냥의 연약한 육체를 아버지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소진된 기력이 회복되게도 하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신을 평안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빌고 나온다니 우리 성도들의 애절한 눈물의 기도 주님이 지금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김없이 시간 시간마다 응답하셔서 오늘도 사부 예배에 우리 주님 주의 사자 육신으로는 연약하여 감당할 수 없으나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이 주의 사자를 강단에 세우셔서 말씀 전케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소진된 기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진된 기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간절히 빌고 나온다니 주의 사자의 소진된 기력 목대게 놓아주셔서 시간시간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께서 강단에 세우시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놓아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게 놓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 일에 주의 사자를 강건하게 권세 있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해주세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방언기도 말고 우리말로 또박또박 진실하게 믿음으로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소리가 작아지면 안돼요. 진실한 비약기면 안돼요. 두 손 번쩍 들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 두 손 번쩍 들어요. 이제 오늘 기도 시간을 마련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애절하고 진실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을 강건하게 권세있게 사용하여 주세요.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우리 주님 영육에 강건하게 하사 주님 모세와 같이 눈이 흐려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력과 체력이 쇠진 소진하지 않게 하사 강건하게 권세있게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단에 서서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를 그토록 갈망하는 주의 사랑이 애절한 주님 주신 주님의 심정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 주님의 애절한 예수의 정신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성령이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주의 사자 드시는 음식마다 소화가 잘 되길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소망이관이 원활하게 기능하게 하사 드시는 음식마다 소화가 잘되게 도와주셔서 기력에 응대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우리 주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제한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분량만큼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도록 주님 강건함을 도와여 주세요. 강건함을 도와여 주세요. 마디마디마다 세포세포마다 주님께서 새 힘을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주시사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말씀을 전하여 우리 주님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예수 정신으로 제한 없이 사용당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무실 때마다 깊은 잠 주무시게 도와주시고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피로는 사라지게 하시고 면역력을 도와주시사 우리 주님 추운 날씨에 어떠한 감기 몸살 독한 코로나 악한 질병을 신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주의 사냥에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과 생각과 정신마저 연약해 있지 않도록 강건함을 도와여 주시사 우리 주님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의 사자를 더욱더 강건하게 권세 있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기도 시간 3분 남았습니다. 오늘 기도 시간 이제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도들 두 손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 승리를 가지고 마무리해야 됩니다. 다음 3분 동안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보자 이 말입니다. 찬양대 속에도 두 손 번쩍 들고 사중고 쪽에도 두 손 번쩍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힘 있게 기도하세요. 주의 사자를 위해 떠난 마음으로 악한 원수가 떠나가도록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기도의 음력을 도와주세요. 주여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세요. 응답하여 주세요. 주의 사단을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세요. 2분 남았습니다. 기도 시간 2분 남았습니다. 마지막 승리해야 돼요. 힘내서 기도하세요. 한 사람도 졸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두 손을 번쩍 들고 내 속에 역사로 원수가 떠나가도록 주의 사단의 강건함에 복되도록 더 강건하게 더 힘있게 애정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세요. 주의 사단을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 주님 기도의 용사들이 저녁마다 700명의 기도의 사명자들이 주의 사자의 강건함을 위해 우리 주님 애절하게 애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주님이 들으셨으니 주님이 듣고 계시오니 시간 시간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애절한 간구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시간 이제 3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 시간 3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힘내서 기도하세요. 마지막 승리해야 됩니다. 더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주여 응답하여 주세요. 주의 사자를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세요. 주여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자 소중된 기도
생명을 생명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진리 사랑하는 성도들 1부 예배부터 5부 찬양 기도 예배까지 주님이 지켜주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날씨 탓을 해가며 연말 연시 탓을 해가며 크리스마스라는 탓을 해가며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서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지으며 그렇게 주님을 가슴 아프게 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그 은혜 감사하며 말씀 가운데 다시 확인하고 기도하여 우리 영혼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들의 육신의 때도 영혼의 때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사 죄와 저주와 사망과 악한 마귀의 계획에서 날마다 이기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시간시간 말씀 듣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종교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목소리와 다급한 목소리와 다급한 사정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며 오직 그 은혜로 저 천국의 약속 영생의 약속 뺏기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담임 목사를 통해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을 알아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주님 뜻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계속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 들을 주님의 생명의 목소리 우리 모든 성도에 들어야 됩니다. 또 예수 몰라 지옥과 수많은 사람들 예수를 오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합니다. 그 목소리 아버지 낼 수 있도록 그 목소리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기까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생각과 마음과 아버지 모든 주님께 향한 심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사 강건한 육신으로 주님 맡겨진 사명을 다하여 맡겨진 성도들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일에 또 지옥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주의 사자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의 권세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둡게 해서 주님의 진실한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 사랑의 목소리 앞으로 인도하는 아버지 그 목소리를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보지 못하게 들어야 될 것 듣지 못하게 오히려 보지 말고 들었지 말아야 될 세상의 물질 문명과 육신의 쾌락에 내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육신의 죄를 짓는 자리 정욕의 죄를 짓는 자리로 끌고 가는 이 저주받은 사단 마귀 계계야 또 주님이신 은혜를 알지 못하게 죄로 말미는 수많은 저주와 질병으로 낭만케 하는 귀신의 역사야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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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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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다음 주 성탄절 전야 예배 또 성탄절 감사 예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 물질 문명에 흘러떠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아버지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될 내가 이 세상에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지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제한 없는 감사로 예물로 찬양으로 예배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이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구한 모든 내용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지 충만하게 통하심이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리라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행사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